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장비 파손 사고로 가정해서 한번 살펴보자. 또 군의 계급 체계가 1병, 2병, 3병 등 얘기한 국회의원이 있죠. 네, 주진우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 하다가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사람인데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 당선이 된 분인데 최상병 사망사건 관련해서 군 장비 파손과 또 비유했다는 거, 군대 계급 체계를 그렇게 이해합니까? 다 알죠? 2병 1병입니다. 1병이 1자라가 더 낮은 게 아닙니다. 1, 2, 3, 4가 아니에요. 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필리버스터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오늘도 유쾌한 또 시원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 쏙쏙 뉴스픽. 오늘 뉴스토마토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상병 특검법 통과 맞서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 발동 24시간이 지나자 중지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약 1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예상했듯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채 이제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190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189표, 반대 한 표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각각 찬성과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번 처리가 됐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재표결을 거쳐서 지난 5월 28일에 폐기된 바 있는데요. 이로써 이 최상병 특검법은 37일 만에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다시 공이 대통령실로 가게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입장 어땠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이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면서 헌법 유린이다? 네, 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재의결이 부결됐는데 오히려 위헌에 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즉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실은 이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 헌법에 맞게 좀 내용을 수정했어야 하는 게 순리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위법을 더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에 계속해서 밝혀왔던 입장과 동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재행사를 좀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의 위헌이다. 글쎄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원래 오늘 국회 개원식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참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22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상병 특검 통과 직후에 여당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 원내대표는 국회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 없이는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 의미도 또 가치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국회의장실은 개원식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개원식이 연기되는 이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여야가 좀 모처럼 합의했던 22대 첫 대정부 질문도 3일 내내 파행으로 막을 내리게 됐고 국회 개원식도 무산이 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야 충돌이 벌어졌고요. 국회가 지금 파행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지만 최상민 특검법 또 통과는 됐습니다. 자, 21대 발의가 됐다가 그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다가 지금 다시 30여일 만에 통과가 됐는데 21대 최상병 특검법하고 지금 차이점, 달라진 점 어떤 게 있나요? 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특검법보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일단 좀 넓어졌습니다. 네. 기존에는 최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만 이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 또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특히 박정훈 전 수사단 장의 항명죄에 대한 재판도 이제 특검이 넘겨받아서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또 특검 추천권의 경우에 여당의 추천권은 배제하고 기존보다 야당의 장악력을 높였는데요. 기존에는 변협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어제 통과된 특검법에 따르면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 1인 또 비교섭단체가 합의해서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조국 대표가 이 후보 추천권을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잃은 만큼 이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뭐 후보 때문에 그런 건지 대통령의 어떤 관련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건지 또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는 뭐 떳떳하다고 얘기했다면 받아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이게 왜 위헌인지 등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법상의 권한일 수 있죠. 내재적 한계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 거부권 행사한다면 재표결로 이어질 건데 네. 여야 모두 수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정부와 네.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는데요.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 후에 이 재표결이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이 재외의 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이 선성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21대 국회 때와 좀 비교를 하면 여당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하.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113석이었지만 현재 108석으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이제 8석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지만 이번에도 반대표로 똘똘 뭉쳐서 다시 폐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21대 때 발의됐던 특검과 달라진 점들이 오히려 위헌성을 가중시킨 점을 들어서 단일 대우가 강화됐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흠. 한편 민주당은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의결을 시도하려는 방침이지만 그 시간까지 이 8석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에는 좀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네. 점에서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고요. 이로써 이 8석을 두고 여야는 또다시 한번 여론전과 함께 좀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요.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는 그것을 집행하죠. 대통령이 아주 예외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제 거부권이 뭐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더더군다나 본인 관련된 얘기면 헌법적 내재적 한계도 있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합쳐서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행사되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아, 또다시 여당, 야당의 팽팽한 기싸움 예상이 되는데, 타협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타협안이 나온다는 겁니까? 네, 이 팽팽한 여야 네. 대치 상황 속에서 이 재표결 과정에서 이 타협안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내놓은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변협 추천 특검법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기치 못하게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네. 만약 한 후보가 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이한 후보의 타협안을 두고 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어제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행사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이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네. 또 민주당도 이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열어둔 상태입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제3의 방안이 있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라면서 단정짓진 않았지만 이 가능성은 조금 열어둔 상태인데요. 계속되는 대치 구도 속에서 이 타협안을 통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젤리스님, 배동호님, 채영님, 뽕뿌미님, 네, 미프로님, 산이님. 자, 어뜨 TM님, 자, 읽느라고 박인수님 오셨고요. 자, 전현주 기자님 이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배동호님이 얘기하셨나요? 네, 하고 특검법 이렇게 계속 맨날 거부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댓글에서도 좀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종영님도 지금 오셔서 댓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갈등설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분위기가 아직도 좀 차가운 것 같아요. 네, 이 한동훈 전 네.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뒤 처음으로 같은 행사장에서 만났는데요. 104일 만에 두 명이서 만나는 상황이었지만 1초 남짓한 네.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아이고야. 네, 총선 참패 후한전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를 거부하면서 불거진 갈등설은 한전 위원장의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로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만난 건 한국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다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몸을 숙이고 좀 한박웃음으로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눴던 나경원 후보와 또 원희룡 후보와는 이제 확연히 다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박종현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작했는데 수고 많았다고 지금 합니다. 예.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좀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당대표 경쟁자들은 계속 이 윤한 갈등설을 좀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당대표 경쟁자들은 네. 윤한 갈등설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견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요. 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특검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필리버스터로 절규한 동료 의원들의 외침에 한 후보는 답해라,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아무리 당대표가 급해도 대통령과 갈등으로 당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후보가 정말로 당을 사랑한다면 후보직을 내놓아라, 이러면서 아예 사퇴를 아,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사퇴하라. 예. 당권 주자들은 총선 책임론까지 언급하면서 설전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을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었다.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아니라고 아, 그런 생각한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합니까? 네, 한 예.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이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다, 맞아요. 이렇게 예. 하면서 맞받아쳤는데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 대통령과 한전 위원장의 갈등설, 이 총선 참패 책임론 등이한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쇄신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22대 총선을 이끌 때, 비대위원장 할 때,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우리가 일십, 읽었는데 씹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십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이 김 여사와 한전 위원장의 문자를 재구성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의 장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 한 후보가 이를 무시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입니다. 음흠. 그 문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저의 문제, 제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서 송구하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좀 망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아하. 이런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예. 또 한전 한 위원장님의 뜻을 따라서 조금 검토해 따르겠으니까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전 위원장은 네. 이에 대해서 답하지 않은 건데요. 일시했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 한전 위원장의 행위는 좀 해당 행위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 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저녁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되었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좀 의혹 제기 단계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해당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 한동훈 후보의 당권 레이스에는 좀 적신호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이 후보하고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무시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혹시나 대통령하고 더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앞으로 당권 도전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실을 또 김건희 여사 가만히 있을까요? 지켜보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3일 날 예정되어 있는 국민의힘 당권대회 여러모로 뭐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텐백어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주? 언제 공부해?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 훌쩍 넘어섰고요. 청원 동의하는 국민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극한의 또 여야 대치 구도 속에서 민생이 방치된 상황에서 이분들의 레이더, 자, 오롯이 민생을 향하고 있는데요.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또 권호엽 촛불행동 공동대표 두 분 전화 연결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안진걸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 100만 명 돌파 기자회견을 엊그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직접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수요일 날 윤석열 잠깐만요.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마이크를 아직 안 차가지고 잠시 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 있었군요. 예, 제가 그 박진 변호사님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예, 청자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아유, 역시 안진걸 박진 변호사님을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네. 마이크 착용을 잊고 박진 변호사님의 애무만 쳐다보고 네. 있었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예, 수요일 날 100만 청원이 달성이 됐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법사위 청원 심사 소위에는 넘어갔고요. 당연히 강득구 의원, 김준혁 의원, 또 3인당의 한창민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국민들의 탄핵 청원 100만 돌파를 기념해서 국회가 이제 촛불 나가자. 예, 시민들은 오프라인에서 행동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오프라인에 모기가 어려우면 요즘 민생경제가 최악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예전처럼 못 모이잖아요.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100만 청원을 돌파했는데 200만, 300만까지 가보자라고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이 돌파된 의미 네. 그리고 이게 이쪽에 오프라인 시민혁명이 2020년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온라인 시민혁명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예. 점을 강조하면서 200만, 300만 달성하고 국회는 탄핵 논의를 당장 오늘 탄핵이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탄핵 논의를 시작하라라는 시작해라. 간절한 촉구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예. 300만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00만?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국회 청원이 예. 제도적으로 7월 한 달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7월 20일까지인 거 그렇죠. 예, 7월 20일까지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 200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여러분 국회 청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지금도 막 2시간씩 기다리시고 그래요. 오래 기다립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청원을 동참했는지 보이는 탄핵멍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네. 탄핵멍 사이트.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현재 115만이 돌파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훈민정음님께서 115만 돌파했다고 역시 예, 훈민정음님. 그래서 저게 이제 탄핵 저게 청원 사이트고요. 네. 저것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이제 100만 돌파하니까 조금 속도는 더뎌져 가지고 네. 지금은 몇십 분만 기다려도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것을 보여주는 접속이 안 되니까 탄핵멍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현재 제가 방금 전에 본 게 115만, 그리고 7월 20일까지 때문에 그 안에 2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아마 200만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탄핵 열기가 충분히 잘 이렇게 이번에 구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권호혁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대표님이 좀 주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매일 탄핵몽 하고 있습니다. 아, 탄핵몽?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촛불 행동 그 사업인데요. 네. 주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숙례문 일대에서 이제 촛불 냉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준비가 거의 일주일에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탄핵 청원처럼 우리 국민들 여론을 모으는 활동 또 탄핵 청원을 홍보하는 활동 뭐 정치권을 대응하는 활동 그리고 뭐 정부 비판 감시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기본 활동 외에 이제 그 언론 인지도 조금 늘어난 것 그거 정도가 좀 추가된 일상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어때요?
대표님 정가 5번 뭐 이러면서 기사 네. 아주 네. 뭐 따뜻하게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날 뭐 그 통화하고 나서 바로 이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한국경제 기자가 이제 연락 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보도가 시작됐는데 네. 저도 뭐 기억을 거의 못했는데 제가 정가 5범이었다 이걸 다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일종 국힘당 사무총장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분은 뭐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인재라고 하셨던 뭐 친일 정신 아닙니까? 이분들이 또 할 말은 또 아니겠다 싶었고요. 네. 이 기사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좀 급하긴 급하다. 그럼 지금 이제 조직적으로 종북몰이 색깔론 공작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탄핵의 불길을 좀 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오히려 이제 또 종북몰이냐, 색깔론이냐 이제 하는 이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생각하고 댓글도 반응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또 위기에 몰리니까 또 북한 문제 뭐 색깔론 끌어들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이게 탄핵 청원에 앞장서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트리거라 그러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개인 판단 뭐 또 개인이 판단해서 이제 신청한 그런 청원 방식은 아니고요. 예. 그 제가 속해 있는 촛불 행동이 그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계획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6월 달에서 12월 달 하반기 사업 계획 차원에서 진행한 거고요. 네. 촛불 행동 이제 22대 국회를 탄핵 국회를 만들자 이런 이제 기치를 가지고 올해 총선 싸움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촛불 후보도 모집을 했고 거기 한 49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 네. 21분이 당선되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22대가 이제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국회가 즉각 탄핵에 나서라 이제 이런 요구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그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 중에 하나로 저희가 찾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찾아낸 것이다. 네. 국회 청원 사이트가 있다는 걸 좀 예. 발견하고 찾아내고 이걸 한번 모아보자. 이걸로. 이런 고민으로 이제 시작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그 촛불 행동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표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청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이게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하는 그 시민들 목소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안진걸 대표님.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2년을 지켜보셨잖아요. 2년간 봤죠. 네. 그러나 이제 민생 경제가 최악인 상황.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촛불 시민혁명을 일으켰는데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있어서 네. 또 모든 정당이나 모든 시민단체가 2016년과 달리 탄핵이나 퇴진을 걸고 집회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매주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 촛불행동의 집회가 있고 또 2차 양문규 10년대 집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집회 나오신 분이 많을 때는 수십만 명, 적을 때는 뭐 수천 명 이렇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 총선 때 불같은 심판을 보여준 거죠. 총선 때. 그러면 네. 뭔가 좀 달라질 거라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회복하고 다음에 민생 문제 올인할 줄 알았더니 사실 애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림살이 더 나빠지고 네. 남북관계는 더 악화되고 저는 살다가 대한민국 하늘에서 오물이 떨어질 걸 걱정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떡이죠, 떡. 예,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런 걱정을 안 했습니다. 뭐 전쟁 얘기는 가끔 있었지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방통위원장 이준석이며 총선 이후에 오히려 민심을 받드는 게 아니라 민심을 더 짓밟습니다. 반대로 하고 이게 있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30대, 40대, 50대 지지율은 10%대입니다. 네. 사실상 신일 탄핵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된 행동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총선에서 두 번째 시민행동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지금 온라인 시민항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 시민항쟁. 예. 촛불행동이라는 곳에서 탄핵 청원 올렸네. 야, 가자. 나도 가자. 너도 가자 해서 이 지금 탄핵몽 사이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요. 탄핵몽.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예, 탄핵몽 예, 사이트입니다. 캔들.govngs.com인데요. 네. 그냥 탄핵몽을 네. SNS 검색해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네. 혹시 직접 주소를 입력하시면 candle.govngs.com인데 115만 1190명이 현재 통과됐고 예. 그다음에
200만 달성이 2024년 7월 17일 오후 2시에 네. 이 예상까지 보여줘요. 요즘에 굉장히 예. IT 기술이 따라락 올라가는 예, 거 또 봤을 때는 예, 박진 변호사 한번 예, 예. 생생히 한번 아유, 보십시오. 좋네요. 너무 재밌죠.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도 지금 수천 명이 접속해 계세요. 이것만 보고 계시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저도 그래요. 딱 네. 제일 먼저 이것부터 멍하니 보고 야 올라간다 올라간다 탄핵 멍 사이트다. 예, 그런데 멍하게 본 그러니까 사이트. 지금 온라인 시민 항쟁 네. 중이다. 80주년 요 항쟁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 대표님 네. 탄핵될 가능성 실제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확인하시지만 이 질문 받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지금은 뭐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 절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네네. 거군요. 우리 국민들이 그 단결된 행동 그것이 이제 탄핵을 현실로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추세로 기세로 보면 국민들의 탄핵 열풍을 막을 수 없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치권이 이 민심을 관리하려 들거나 단순한 뭐 인기 투표라고 누가 이해하시기도 하던데 네. 그런 의견 표출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막으려고 어제까지 필리버스터 봤는데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자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아, 너무 잘 주무시더라고. 김민전, 네. 최수진 의원 이걸 시작한 지 얼마 낮에 그렇게 조는 것도 아니고 막 자는 모습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새벽도 아니고요. 시작하자마자 아, 본인들도 이게 별거 아니라 이렇게 예, 그리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본인도 네. 모르게 눈이 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못 참고 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아 얼마나 피곤하면 눈이 감길까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아주 그냥 기분 좋게 편하게 주무시던데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네. 필로버스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필로버스터 베개죠. 예, 베개. 아주 네. 베개에 목을 기대고 편하게 주무신다는데 본인들도 얼마나 진정성이나 여리가 없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네. 예를면 민주당이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부자나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목숨을 걸고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좀 뭐 이견이 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논쟁은 괜찮. 이건 최상병 특검법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 지키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본인도 해병대 자체에서 갔다는데 예. 10년 만에 낳은 아들을 구명조끼도 안 입혀갖고 보내고 목까지 가는 가슴까지는 장화를 신겨갖고 보내고. 네. 안전 노프도 없고 격자무늬 모양으로 사진 잘라게라고 지시해갖고 죽은 사람 우리 해병을 그러니까요. 그 진상규명하고 그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들 누군지 그걸 수사자 그랬더니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버스터 네. 역사적 필리버스터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필리버스터고 필로버스터고 필로버스터 정말 필리버스터가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필리버스터였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권 대표님 지금 네. 우리 안진걸 소장 얘기도 하셨지만 그 필리버스터 모습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좀 진지하게 받아보고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보십니까? 아 우선 저는 어제 그 필리버스터 그 추진 사태를 딱 보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윤석열 정부 태도가 똑같죠. 니들 아무리 뭐 떠들어봐라 결정은 우리가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라고 보고 네. 국민들 국힘당이 최소한 이제 우리 70%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정치가 아니고 행패죠. 행패라고 네. 보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여론을 진압할 것이냐, 찍어 누를 것인가 이런 작전 구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색깔론도 이제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뭐 그런 구상을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당은 뭐 국민의 엄숙한 뜻을 받아들인 야당의 지적에 문재인 정부 때도 탄핵 동의자 140만 명 넘어섰다. 이렇게 대받아치고 있는데 안진걸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건 제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이나 국회 기자회견 때도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네. 기자님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지금 국회 청원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라. 네. 2시간씩, 3시간씩 기다리면서 청원하고 있고 접속 대기자만 3만 명, 4만 명까지 된다. 네. 이 청원은 매우 어려운 청원이다. 그렇죠. 어려운. 하기도 겁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 이름,
핸드폰, 주민번호, 통신사를 입력한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클릭하면 여섯 개의 인증 문자 오고 그 여섯 개를 다 외운 다음에 입력해서 저도 실수로 숫자 하나 틀려가지고 또 문자 보내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청원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이건 국회법상 법적 청원이고요. 그렇죠. 1인당 한 명만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청원은 기억나시죠? 들어가면 SNS 로그인이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뭐 네이버 좀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하려면. 그래서 본인이 카카오톡 이용하다가 들어가면 카카오톡 로그인 상태니까 바로 들어가집니다. 대기가 없어요. 그리고 동의만 몇 번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3회까지 또 가능했어요. 제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당시에도 그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만이 돌파되면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1인당 3회 가능하니까 허수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원도 100만이 넘은 것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근데 장시간 기다렸다가 개인 인증 철저히 다 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개인정보 너무 털려갖고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굉장히 좀 짜증 같은 게 있으시거든요. 근데도 지금 115만이 돌파되고 있다. 이건 정말 윤석열 정권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지금 당장 탄핵까지 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당장 탄핵이 아니도 제발 폭정이나 악정을 그만둬라라는 간절한 그리고 제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올인을 해라.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올인해라. 민생회복 지원금 좀 달라. 물가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부가세를 올리겠다든지. 오히려 대기업이나 재벌이나 슈퍼리치 감세에 올인한다든지 정반대 제출하니까 탄핵 사이트에 몰려드는 건데 문재인 정부 청원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때는 코로나 초기여가지고 코로나 대응에 대한 처음에 실망하는 여론이 경고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한다는 청원이 150만을 넘어가가지고 그냥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것마저도 문재인 정부에게도 약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탄핵을 비판도 아니고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은 140만이 넘어간 거니까 1인당 3회씩 가능했어도 아무리 손쉬운 탄핵 청원이었어도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 대응에. 그래서 그게 약이 돼서 코로나 대응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나라나 정부로 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탄핵 이 청원 이렇게 빗발치면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오히려 더 개 무시하고 짓밟으니까 이게 200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권 대표님. 자, 지금 탄핵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긴급하게 또 전국 대표자회의를 며칠 전에 해가지고 20일까지 이 탄핵 청원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리에 나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QR 코드 붙여서 이제 피켓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명함도 배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자체는 시민들이 아까 그 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도 결사적으로 지금 청원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 그만큼 민심이 이제 뜨겁다는 거고요. 단순 이제 그 수치로만 딱 비교를 하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리고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했죠.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20%대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을 대패를 했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단순하게 이 여론의 지형, 민심의 이 향방 자체가 그때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만 비교해도 지금 이 여론의 이 동향과 이 반응 자체를 그 문재인 정부 시기랑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체도 이 탄핵 민심에 대한 물타기용이다. 그리고 이것도 여론 공작 일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생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야당이 얘기한 25만 원 이 민생 회복 지원금 뭐 100억 주지 일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대책 안 소장님 뭐 잘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단 하루도 곤자 있어서는 안 됐다는 생각 저는 강해 드는데요. 자, 이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지났지만 민주당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민단체들, 민생단체들, 또 소상공인단체들이 일관되게 뭐냐면 지금
집집마다 가계 부채는 폭증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엄청 내야 돼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되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도 비싼데 물가까지 폭등했으니 살 수가 없다. 제발 살려달라는 간절한 표시로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줬잖아요. 1인당 25만 원씩. 그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당연히 그것은 지역화폐로 기한을 두고 동네에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못 쓰니까 동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그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출도 어려운데 내수까지 극심히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면 민생회복 지원 필요하다고 했더니 갑자기 아니 그거에 대해서 뭐 모두를 주는 건 좀 어렵다. 뭐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든지 25만 원이 너무 많으니까 뭐 20만 원 어때? 뭐 이런 논쟁은 괜찮습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아 그래 그냥 100 그냥 1억 10억 100억씩 달라고 그러지? 그게 말입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 중에 10억 100억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입니까? 다 피땀흘려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솔직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만 너무 어렵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만 지금 폭등하고 있으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25만 원, 30만 원 정도의 긴급한 지원을 문재인 정부도 해봤고 성과가 또 검증이 됐으니까 해달라는 것뿐인데 그것을 10억 달라는 걸로 100억 달라는 걸로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마치 부당한 요구를 하고 나라 재정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못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태도야말로 전혀 이 민생을 살피지 않고 있고 민심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준비된 발언인가요? 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뭐 장난치러 왔어요, 자, 이게? 최상병 특검, 최상병이 진상병을 반대하기 위해서 경로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게 불법 행위 시작되고 모든 게 꼬였잖아요. 화낼 일입니까, 정책이? 그렇죠. 똑같이 25만 원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여론조사에도 보면요. 네. 5대 되거나 어떤 데는 반대가 더 많고 어떤 찬성이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찬성한다는 여론도 보았는데 지금 국가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얘기해야죠. 12조에서 13조 드니까 100억 줘 그러면 100억 주라고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박 변호사. 말이 되나요 그게? 어려운 것 같다. 다만 이렇게 하겠다. 뭐 예를 들면 소득 5분위까지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할 테니 나머지 계층 좀 이해해 달라. 그러면 논쟁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정책 토론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 국민들이 10억씩 100억씩 달라? 근데 더 웃긴 건요, 여러분 대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때 300만 원 지급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300만 원 준다는데 그거 받으세요. 그 얼마나 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저는 집고 나면 1인당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말이에요, 아니, 본인은 진짜. 문재인 정부가 300만 원 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소상공인한테요 1000만 원 50조를 쓰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김종인 당시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50조냐? 100조도 써야 된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12조를 쓰겠다고 하니까 이 난리를 피우고 그걸 요구하는 국민들을 마치 나라 재정에 대한 고려 하나도 없는 매국노인 것처럼 그래 니네들이 10억 100억씩 요구해봐라 나라 망하지 이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근데 작년에 여러분 세수 재벌 대기업 감세를 위주로 세수 감소만 56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그거는 제대로 거뒀으면 56조면 우리 국민들 1인당 10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인플레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2년 그 코로나 때도 두 번의 지급을 했죠. 인플레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수요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 게 아니고 공급 때문에 인플레가 생겼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여파라든지 국제 정세, 그다음에 무역 이런 문제로 생긴 것인데 그리고 이 인플레가 생기려면 현금이 막 엄청나게 시중에 살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유포가 돼야 되는데 지역 화폐로 동네 중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게 인플레가 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김치찌개집을 갔어요. 박지원 변호사님 가정을 우리 갔는데 손님 늘어났겠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김치찌개 만 원 하던 걸 만 삼천 원 올렸어요. 그러면 소문나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장님들도 그렇게 못 올립니다. 왜? 안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말 어렵게 받은 민생회복 지원금 가지고 온 가족이 오랜만에 회식하는데 아 그래 니네도 오니까 우리가 2천 원 더 받겠다 이런 사장 없으면 되냐면 박리담회가 되거든요. 그거 외에도 손님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레 우려도 매우 근거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좀 기다렸었죠?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김건희 여사가 어제 야심한 시각에 그 참사 현장에 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가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연출이고 기획이고 이미지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의 특정 권력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동안 주가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잔고 조작, 심지어 잔고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라는 공범의 진술서까지 저희가 법원에서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십시오. 그냥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과 중이나 아니면 보통 직장인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예. 본인도 일과를 마치면 7시나 8시쯤에 그냥 일면 정말 온 국민이 지금 슬퍼하는 사건이니까 경호원이라든지 부속실 직원들 모시고 와서 그냥 정상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조문하고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시민들도 그래도 조문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사진도 찍어서 올 때는 네. 저 야심한 시각에 완전히 풀 메이크업에 딱 옷까지 다 같이 입고 와갖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물끄러미 이렇게 있는 것을 연출을 합니다. 네. 보통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면 너무 예전에서 국화꽃 하나 놓고 서서 이렇게 묵념하고 그냥 가죠. 그 짧은 찰나지만 그것이 시민들에게 찍힐 수도 있고 대동안 기자들이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마치 경호원도 없이 거의 한둘이서 간 것처럼 했다고 네. 소문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그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아니다. 경호원이랑 대동에서 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이 국민들의 참사를 슬퍼하는 마음에 이용해서 본인으로 쏟아지는 온갖 비판과 의혹, 네.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V1이 아니라 V0다, 지금도 무속인들하고 비선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조작 사건까지 얼마나 많은 지금 네. 그걸 빗겨가기 위한 이미지 조작 연출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권우혁 대표님. 네네. 자, 뭐 시간이 좀 다 돼서 좀 중간에 네. 전화한 게 조금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앞으로 어떤 절차 또 할지 또 향후 계획 한번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청원제도는 제도적으로는 7월 20일까지입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촛불행동은 이제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이 청원운동을 막한 날까지 네. 계속 이어갈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서 지금 거리에서 홍보활동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매주 저희가 토요일마다 그 시청 숙명은 도로에서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을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7월 이번 주부터는 매주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촛불 집회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야5당 지도부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야5당. 그래서 예. 네, 오늘 그 기본소득당 면담부터 좀 시작을 해서 연쇄적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7월 20일 날이 그 마감 날이기도 한데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을 해요. 네. 그래서 7월 20일은 또 마침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이 열리는데 이날 대회를 그 탄핵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다 모이자. 그래서 청원자 대회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자 대회요. 예, 예. 네.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중순경에 촛불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이걸 또 좀 발족을 해서 네. 원내 그리고 원내가 이제 힘을 합쳐서 탄핵을 현실화시켜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진건 소장님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혁 대표님 태극기를 갖고 오셨어요? 예,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오늘 박진 변호사님 제가 태극기 워낙... 그 태극기 맞습니까? 예, 예 박진 변호사 워낙 예, 좋아하고요. 예. 우리 권혁 대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권혁 대표를 공격하는 거 보면서 국민의힘이 네. 아주 그냥 흔히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네. 정신이 나갔구나. 예, 예, 예. 우리가 국회 청원이나 청와대 청원할 때 청원인이 누군지 네. 보고 청원합니까? 그러니까 청원 내용 보고 청원. 그리고 저분의 정과는 네. 다 집시법.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인데요. 학생운동, 시민운동, 사회운동, 통일운동하다 생긴 집시법과 국가법 네. 정과인데 오히려 훈장을 줘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그 부분은 개의치 마시고요. 제가 정말 요거 이 피켓 꼭 한번 소개할 지난주 토요일 날 좀 자세히 보이죠. 예, 못다빈 꽃한 송이 해병을 해병대 예병연대하고 예. 2차 혁명주 시민연대가 주관하는 용산 관제앞 집회 갔는데요. 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켓 중에 너무 피켓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하. 박 변호사님도 보통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피켓은 좀 과격하고 막 네. 투박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모타핀 코탄송이 최상병을 살려내라면서 네. 해병대 예비역분들이 팔순 해병대부터 20대 해병대까지
태극기와 나라 사랑의 마음과 국민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한 젊은이를 이렇게 무참하게 죽게 할 수 있느냐, 그 진상명을 짓밟느냐 하면서 애절한 집회를 했는데, 하, 이분들의 진상규명까지 못하게 한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 정권도 아닙니다. 이런 나라와 정권이라면 당장 탄핵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길거리로 모여주시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어려우시면, 특히 집회 가려면 차비하고 밥값도 몇천 원, 몇만 원 되니까 어렵죠.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계십니다. 온라인 탄핵명 사이트도 있고 탄핵명 유튜브도 있고, 제가 지금 우리 애청자들 보시라고 탄핵명 주소까지 올려놨습니다. 중간에 두 번이나 올려놨는데 저도 채팅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7월 17일 200만 돌파 예정인데 좀 앞당겨서 7월 15일 정도 200만 돌파하고, 그때 또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때는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대거 결합하겠다고 지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몰아갔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또 집회를 하든 온라인 청원을 하든 시민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해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성경제연구소장, 권호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 거. 피곤한데 내일 할. 걱정 마세요. 자, 본격적 방송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공개방송 진행을 합니다. 지난 6월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된 아쉬움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 커뮤니티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도 그날 공개방송 때 나오십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의 최강 디펜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번에 우리 공개방송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네. 네. 글쎄, 7월 20일 날 다시 한다니까. 네. 뭐, 더 준비가 잘 됐겠죠, 뭐. 잘 됐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뭐, 아마 한번 무산됐으니 더 잘 되겠죠. 자, 뭐, 본격적인 이야기는 요 특검법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하긴 했는데, 결국은 5분의 3입니다. 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결국 통과는 됐습니다. 그 과정들 또 등등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 이게 역시 뭐 180석 이상의 그 야권의 의석수의 위력을 요즘 매일매일 실감합니다.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입법청문회가 되는구나. 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구나. 어허. 검사 탄핵이 되는구나. 가능하구나. 나 요즘 보면은 야, 이게 의석의 위력도 만만치가 않다. 네. 근데 이 필리버스터 중단은 굉장히 민주주의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미국에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단 한 번도 저지하지 못했거든요. 예. 60석이 있어야 필리버스터 3분의 2로 중단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미 상원은 주별 두 명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100명, 100몇 명이죠. 예. 그러니까 공화당은 저 시골에 인구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네. 상원 의원을 차지하고 음흠. 민주당은 인구 많은 데서 상원 의원을 차지하니까 예. 이렇게 되니까 3분의 2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불가능하잖아요, 미국은.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낙태 총기 규제 뭐 미국 국민들의 60% 70%가 찬성하는 그 현안도 아무리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상원에서 다 가로막히고 네. 하나도 이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거의 붕괴 상태인데 네. 한국의 국회는 해내는구나. 이런 면에서 최혜병 특검은 이게 작년 11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이래 네. 지금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운 장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지고 험난한 가시밭길 속에서도 피투성이가 돼서 기어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뚫어버리는 네. 예, 이런 어떤 그 저력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참으로 어떤 감개무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고 이 특검법의 이제 통과가 네. 이후에 그 재의결까지 치열한 또 지략의 싸움을 예고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수싸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만큼 이번에는 이게 그 만약에 또 거부권에 이어 재의결이 안 되면은 이제 국민 항쟁의 시간으로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 중차대한 국정의 핵심 의제가 됐다. 네. 이건 제가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마 늦어도 다음 주, 네. 다음 주 어느 시점부터면 빠르게 이 최혜병이 김건희 게이트로 성격이 바뀔 겁니다. 김건희 게이트로 바뀐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나 아직 자세히 밝힐 수가 없는데. 아, 밝힐 수는 없는데. 근데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1주, 2주면 실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예고해드리는데. 확실합니까? 저기. 그 이모 씨랑 가는 게 있는 겁니까? 여전에 그 카톡 대화방은 네. 그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이다. 예. 이제 저기. 국면의 성격이 빠르게 진화한다. 이게 최혜병 특검이기도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도 뭔가 붙어져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연결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의혹으로 갖고 있던 것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전반에 어떤 영향력을 네. 행사하느냐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끽해야 디올백. 네. 끽해야 뭐 청탁. 뭐 요런 정도라면은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이제 국정에 뭔가 이렇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가 영향력인데 이게 최상병 특검법과도 관계된다. 야 이거 뭐 너무 관계된다. 심각한데요.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표출되는가는 네. 제가 이제 그 많은 진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몫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근데 요런 예고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우리 여기 최강 디펜스 코너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장담해 드리는데 일주일 내에 그대로 다 보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 주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특검 법안이 통과되고 할 때 네. 이 국가의 어떤 그 저기 이런 어떤 중대 사안에 대한 진실은 이런 분위기에 따라 진화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 이제는 대세가 이 국민 여론이 특검이고 또 법이 통과되는 거라 그러면은 어떤 용기를 낼 수 그렇죠. 있는 것 같거든요. 진실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나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럼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디냐? 아 그 저기. 이게 비잔틴 제국이 이제 이슬람 세력에게 이제 공성전이 네. 당해가지고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예. 거기 한번 다녀오서 역사 공부 좀 하면 재밌어요. 네.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런 상황일 것이다. 자, 좀 더 요 그 얘기 좀 다시 좀 더 해보고요. 필리버스터 얘기 조금 더 해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 이런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는 네. 이미 국정에서의 이 의회에서의 이 주도권은 뭐 확실히 무너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품격 없는 행동들 뭐 의장한테 인사도 안 한다든가 네. 입 해 벌리고 잔다든지, 잔다든지.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보면은 야당될 준비를 하는 집권여당 네. 예, 저 모습을 보면은 뭐 국정에 있어서 어떤 비전도 능력도 없고
이제는 야당될 준비를 착실히 하고 계신다. 네. 저런 연습을 자꾸 해봐야 야당돼서도 고통이 덜할 것이다. 예. 이런 느낌에서 거의 야당화되는 여당이다. 예. 그런 어떤 거, 이 집권 여당의 품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나라의 풍모이자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진정성인데 지금 그런 점에서 완전히 무너진 저 여당이 아니다 더 이상. 예, 그 점은 그 뭐 눈에 띄었던 게 잔다는 얘기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좀 자버리는 모습에다가 예. 또 뭐 주진우 의원인가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해서 국민들이 뭐 또 일병 이병을 헷갈리고 그것도 헷갈리기도 했고 사람이 아닌 장비 손실로 한번 보자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좀 아주 놀라거나 좀 충격에 빠졌던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이 저기 소위 이 정권의 법기술자들이 하는 네. 이야기 또 이제 방송 나간 보수 채널 패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때마다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이 군 사법 체제를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군대를 안 가서 그런가요? 아니 누구보다도 법률가들이 이해가 빨라야 되거든요. 법률가도 군대 갔던 법무관 했던 사람하고 또 뭐 군에서 했던 사람 안 했던 사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시원 지금은 잘렸지만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그렇게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 대면 이상하죠. 보고 횟수가 많았느냐. 네.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요. 그렇죠. 모르니까. 네. 네. 대면 보고도 10번이나 받았다는데. 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법무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왜 저렇게 물어볼 만한 일이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진우 저기 의원 얘기 중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군이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니 수사권은 군 검사가 변사 사건에 검시를 하게 돼 있고 가질 수 있죠. 그다음에 저기 혐의 대상이나 범죄 요건을 갖다가 그 저 경찰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첩해 줄 때 관할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에과 규칙에서 정한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권한이 없다 그랬는지 난 이런 표현도 이상해 보이고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해도가 떨어진 그러니까 이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하면 교시가 있었던 거예요. 수사권이 없는 군이 무리수를 뒀다. 박정은 대령이 대표적이다. 네. 지가 수사권도 없는데 뭔 8명의 혐의자를 특정하냐 이런 식으로 한번 위에서 교시가 내려오니까 그것대로만 얘기하고 그것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안 맞는 맞으니까. 얘기를 이상한 국회 얘기를 와서까지 저러는 거 보면은 예. 이 사법 체계를 연구해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교시대로 말 그대로 교시대로 예 교시대로 예 그게 예. 이시원 주진우예요. 그런 모습이 듭니다. 저도 예.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법과 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 아니 내가 법률가가 아니거든. 한 번만 읽어봐도 알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왜 저러는 거냐 그래서 네. 아이 저기 좋은 학교 나와셔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공부 좀 합시다. 요즘 공부합시다가 유행하라매 요즘 맞습니다. 아니 이제 요즘은 어디 갈 때 성적표 떼가지고 대학도에게 성적 증명서 갖고 다녀요. 그래서 나야 뭐 학사 경고 4번 받아가지고 네. 뭐 좀 불리합니다만은 지금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뜻밖의 반전은 뭐냐면 있습니까 뭔가? 예, 그 원래 그 민주당은 7월에 모든 재의결을 완료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지금은 그때 7월 말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재의결을 하게 되면 180석이 그대로 관리가 되는데 전당대회 이후로는 당내 앙금이나 네. 전당대회 과정에 있었던 분열이 있을 수가 아하. 있고 그 분열의 이유가 특검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굳이 지금 대표 체제보다는 이 전당대회 후유증을 겪고 난 8월이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탈표를 네. 기대하기에. 그래서 늦추는 전략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고 네.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또 새로운 특검 법안도 내기도 하고 그 따르는 의원이 10명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향을 보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게 이 특검의 성사를 위해서는 전 좋다고 봐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재의결을 해야 바로 해야 된다. 예. 108표를 관리하는 것이고 이런 게 계산이 되면 여야가 지금 전략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바뀌었네요. 바뀌고 있는 거죠. 끄는 게 민주당 쪽이고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게 국민의힘 쪽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이거 관전 포인트로 유심히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저기 어느 시점에 특검법이 재상정되느냐. 네.
이런 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지략의 싸움이죠. 야, 수싸움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같으면 원래 국민의힘 쪽이 항상 늦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반대 상황도 전개될 수가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좀 눈에 띄는 게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넘어서 지금 115만, 120만 가고 있거든요. 200만 더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사실 대통령실을 하고 국민의힘 큰 의미를 안 두려고 자꾸 딴 얘기 하는데 그래도 숫자가 신경 쓰일 것 같은데요. 네, 카운트 계속 되잖아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아마 뭐 200만도 무난히 넘기고 어쩌면 300만까지도 가능한 추세예요. 네. 이게 기세가 좋아요. 치고 올라가는 힘이 좋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탄핵안으로 국정혼란, 국정공백을 초래하는데 역풍이 불지 않겠냐. 경제도 어려운데. 또 검사 탄핵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흔들어대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도층 표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쪽 쪽으로 다 흡수되고 만약에 그게 존재했다면 지난 선거에서 제3지대가 저렇게 무너질 리가 없어요. 무소속 당선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는 이제 민심이 여기서 조금 더 결판을 보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나 위원장 임명하고 또 검사 그 탄핵에 대한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 입법 권력을 행정 권력으로 강하게 충돌시키는 이런 어떤 그 지금 입법권과 행정권의 정면 충돌 이게 이제 상권 분립은 같이 서서 떠받친다는 뜻인데 분립이 아니라 분란이 돼가고 있어요. 분란이 되고 있다. 상권 분란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퇴로가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고 만약에 우회로나 퇴로를 찾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말씀대로 상황이면. 민주당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법사위 청문회 탄핵 위한 청문회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절차니까 사실 이게 청문회가 저기 입법 청문회보다도 증인에 대한 강제력이 훨씬 세더라고요. 그게 보였어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요즘 다 처음 겪는 그렇죠. 입법 청문회도 저희 거의 처음 봤잖아요. 탄핵 청문회도 처음 겪는 거의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놀라움의 연속인데 지금 이거를 갖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저 검찰의 그 폭주를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고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무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소 조금 무리가 따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사법기관을 갖다가 저기 탄핵하는 건 독립성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전례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가느냐 하면 검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준다. 그러면 검사로부터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로 가는 진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이런 식의 어떤 선례를 보고 싶어서 그러냐, 이거지. 그러나 검사가 없는 죄 조작하고, 증언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폭주할 때는 그때는 누가 막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지금 검사 탄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전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 기소권을 독점하는 저 권력은 견제되지 않는다. 앞으로 민주당이 뭐 사실 지난번에도 기억나겠지만 21대 뭐만 하려면 역풍이다. 뭐 그러고 뭐 그래서 계속 주저했고 못했던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럴 때도 있었죠. 대통령 탄핵, 검사 탄핵 이거 다 제대로 좀 준비하고 청문회 해야 된다. 근데 그건 2016년에 교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역풍 분다 그러면서 탄핵 안 된다, 퇴진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그때 저기 그건 전략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100만 촛불이 모여서 민주당의 저기 뭐야 멱살을 잡고 탄핵 그 저기 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자 민주당이 이제 그 다음에 끌려오기 시작한 거지.
이 탄핵의 주체는 시민이었는데 지금 탄핵안에 대한 110만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렇죠. 탄핵의 여론이지 이것도 예. 민주당의 주가 아닙니다. 음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좀 전에 저희가 인터뷰했지만 촛불행동, 국민행동 거기서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교훈을 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시민들이 평소에는 무력해 보이고 조직되지 않은 어떤 그 무기력한 집단처럼 보이지만 한번 결집하면 정치권을 네. 범람해버렸다고 이런 게 역사의 구비구비에서 솟구쳐 오르는 존재가 바로 시민이라는 시민들이다. 건데 예. 지금 올라오는 이 기세는 사실은 어게인 2016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의원님 보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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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시고 받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는 시민들이 결정하십시오. 저희는 받들겠다. 아하. 이렇게 함으로써 이 국면을 열어젖히면 되는 거예요. 정치가 뭐 야당이 끌어가기보다는 국민들이 하는 대로 받들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 상황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쩌면 좀 아주 국면이 시급한 국면이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도덕처럼 찾아온다니까요. 아, 그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도덕처럼 찾아와. 저기 정진석 비서실장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그 우병우 사태 터질 때까지도 야당의 정치 공세, 언론의 소설이라고 자기는 발뻗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가 태블릿 PC에 터지고 우당탕탕해 터지는데 그때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혼비백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놓는다는 발언이 나오고 음흠. 지금 정진석 실장 그거 또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흠. 이거 저기 본인도 그 교훈을 배워야 돼요. 네. 예. 비서실장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때는 우당탕탕이었어요. 지금도 우당탕탕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보여요. 저기 일단은 이 최혜병 특검도 대단히 이제 막상 특검의 장이 설령 네. 특검이 지금 안 되더라도 이미 동료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진실은 어차피 밝혀져요. 어차피 밝혀질 진실이고 다음 주부터 국면이 바뀐다니까. 바뀝니까? 예. 믿어도 됩니까? 아니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최혜병에서 예 그걸로 바뀐다. 예. 바뀔 수 있다. 예. 예. 바뀐다니까요. 놀랍게도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시면 딱 1주 2주가 지나면 그대로 됩니다. 지켜보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요 정도는 뭐 요거 정도 얘기하고 요 좀 한번 다뤄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우리 군이 잠수함 킬러로 불리던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인수시 거행을 했습니다. 자, 신원식 장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포세이돈 적 잠수함을 어항 속에 물고기로 만들 것이다. 적 잠수함에게 바다는 지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 적이라는 거는 아마 북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신원식 장관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또 뭘 노렸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3,000톤급 그 네. 잠수함 심포급이라고도 하고 네. 저기 새로운 전략 자산을 건조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수중 탐색 능력을 갖다가 네. 이제 하면서 맞대응을 하는 건데 네. 사실은 큰 잠수함은 몰라도 작은 잠수함, 네. 북한의 그 깡통 잠수함이라고도 하는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어력은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초계기로도 다 안 됩니다. 특히 연안 작전에 있어서는 북한 잠수정이 뭐 천안함을 피격했다 그러면서 군이 발표한 거 보면은 180톤급의 그 잠수함도 아니고 잠수정을 피격했다는 거네요. 이렇게 된 거고 연안 작전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이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우리가 지금 저렇게 뭐 거창한 초계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동해 앞바다를 휘젓고 다닌다는 건 다분히 한미일 그 연합작전 능력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원해작전보다 우리한테 시급한 건 연안작전이고. 연안작전이 더 중요하다. 지금 연안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저기 내실을 기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과시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제발 말 좀 심하게 하지 마. 조용하게 내실을 기하는 게 좋은 합니다. 차라리 괜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저기 뭐냐 공중을 우리가 다 제압한다고 스텔스 전투기 막 휘젓고 다니니까 똥풍선이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물풍선에 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니 꼭 이 정부 안보로 하는 거 보면은 무슨 파리목이 잡는다고 뭐 전기톱 뭐 부엌할 뭐 몽둥이 이런 걸 동원한다니까. 네. 그건 파리채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드론이나 똥풍선도 못 잡으면서 뭐 거창한 지금 뭐 7조 원 들여 스텔스 전투기에다가 뭐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 건 풍선이 다 뚫어요. 풍선 하나에 다 뚫리는데. 그래별 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작은 거 전술적인 거 내실을 다지는 거 이런 것보다도 뭘 보여주는 네. 거 이런 걸 좋아하다. 그럼 풍선 왜 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매뉴얼이 없어서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참. 아니 매뉴얼이 없다 했어서 네. 못 잡았대. 답답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드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댐 하나 무너뜨리는 게 작은 쥐구멍 하나지 무슨 뭐 폭격기 동원해야 댐이 무너집니까? 그러니까요. 작은 쥐구멍 하나가 무너뜨리지. 하나 좀 더 다뤄보지 오신 김에 정신 나간 말씀 정신 나간 이게 요새 좀 유행하는 말씀 비싸게 되는데 예, 예.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던 겁니다. 특히 한미일 동맹 요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호준석 대변인이 논평을 썼던 본인이 실무적인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한 10년 동안 이렇게 TV 토론에 일에 나가면 네. 국민의힘이나 보수 패널 중에 실제 한일 동맹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아. 와, 그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죠. 그런데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많아. 와. 그래가지고 저것도 한미일 동맹 아니었나? 동맹이잖아. 그러니까 뭘 협력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군사적으로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고 의무와 권리를 향유하는 동맹국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게 무서운 거죠. 네. 그거는 나라를 벌써 갖다 바쳤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용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저게 단순 말 저 논평의 실수냐. 으흠. 그래서 뭐 김병주 의원은 정신 나갔다 그랬는데 네. 아, 뭐 그러니 발끈하는데 그럼 제정신에 쓴 거냐. 아하. 그러니까 저기 정신 나간 거에 발끈하는데 그럼 제정신으로 썼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심각하게 보는 게 동맹이라 그러면은 이제 일본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 뭐가 날아가면은 저기 우리가 가서 한반도에서 차단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는 건데 반면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일본이 올 수 있느냐. 네. 우리 이북은 북쪽인데 어떻게 앞에서 싸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본을 군사 원조를 하고 의무를 진다는 뜻이 동맹이 되는 건데 이런 엄청난 말을 저렇게 쉽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저기 나라를 아예 갖다 바치실 셈인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난리를 또 치잖아요. 정신 나갔다고 그랬다고. 네. 정신 나간 거 맞잖아요. 근데 때마침 동맹 조약을 우리가 일본하고 맺은 적이 없는데 맺은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은 실제로 그러니까요. 있어요. 또 있죠. 예. 네, 이번에 6월 2일 날 샹그릴라 그 국방장관 회의에서 그 비밀리에 합의했다가 신원식 장관이 아, 공개한 거는 예. 저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문서 TSCF 저기 트라이얼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 네. 3개국 안보 협력 문서를 올해 안에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건 3국 군사 시스템을 통합하는 건데. 이것도 좀 심각하네. 아니, 결국 저를 진짜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네요? 국민들한테는 동맹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군사 시스템을 이제 하나씩 통합하는데 네. 그게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예요.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통합하면 예를 들면 경북 성주에 우리 사드 요격 체계의 레이더가 있는데 예. 일본에 레이더 두 개가 X밴드 레이더 두 개가 있어요. 네. 이걸 3원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출현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동북아 미사일 방어가 출현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정부가 한미동맹은 북한을 주적으로 한 양자동맹이라고 말했던 게 다 뒤집히는 거예요. 거짓말이네. 일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일본이 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주적인 안보가 안 돼요. 네. 시스템적으로 이게 통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은 대만 해협이 될 거다. 대만이 될 수도 있다. 남중국해. 대만 해협. 여기에 한미일 3국이 같이 간다는 뜻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 제주도 남방에서 그 훈련을 했어요. 네. 이게 최초입니다. 다영역 작전이라고 하는 거를 네. 한미일 3국이 했는데
그게 유사시 대만 해협에서의 유사 사태 대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위험한 상황인데 이게 한미일 동맹 발언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조금 두렵고 무섭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대 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공연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7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자, 지금 화면 나가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0분 뽑아서 티켓 2장씩 드리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가입하시면 공기방송 참여,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등 혜택이 가능하니까요. 가입 권유드립니다. 자, 잠시 뒤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뒤 뵙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시 기자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국민 동의청원 100만 명 넘어서 지금 115만, 120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관련해서 세계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네.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호주 최대 공영방송인 네. ABC도 2일자 기사를 통해서 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을 국민들이 네. 요구하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있는데 야.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분석 보도를 했어요. 네. 뭐 최근 지지율 25%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한 부분, 그게 이제 결국은 정권 심판인의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로이터 통신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청원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부패,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위험 부추기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방사능 처리수 방출을 막지 못해서 한국인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타임즈에서도 관련해서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둘러싼 그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그 영부인에 대한 의혹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사실은 늘
외신에서 하는 얘기들 있죠. 네. 그 얘기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튀르키예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알파고. 아니 그 강조를 왜 하세요? 튀르키예가 전 세계에 있는데 그 누구 튀르키예가 그것도 그 대통령 있잖아요. 에르도안. 에르도안도 있잖아요. 예. 여기 보도한다는 거 좀 놀라워요. 아니 왜요? 왜냐면 항상 밖으로 돌려야 돼요. 에르도안이랑 윤 대통령이랑 되게 비슷해.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안 비슷해요.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정원이 있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까? 한국에 지금 정원이라는 거 있어요. 예. 국민들 자기네 뜻을 표현합니다. 네. 우린 민주국가니까요. 우린 민주국가니까요. 튀르키예도 민주국가이고 북한도 민주국가입니다. 예, 예. 조선 인민민주주의가 나와 있잖아요. 민주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죠. 네. 네. 야, 튀르키예에서도 이렇게 안 좋게 상당히 보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 보시기에 외신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사실은 이제 저 네. 살짝 외신 기자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그 친구들 했던 말이 뭐냐면 워낙 좀 약간 선진국들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대되고 있는데 아. 한국이 그나마 좀 약간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달라 보인다. 우리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미국 지금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민주주의가 죽은 거 아니에요? 심폐 호흡을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대한민국은 의외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것 같다. 그래서 다룬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그게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사실 살짝 이제 빗대가지고 뭐 느끼는 거 없어 이런 걸 좀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외신들에서 이 한국의 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추진이 앞서서 두 번이 됐었고요. 그쵸? 실제로 탄핵이 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1년 동안 촛불을 들어서 천만 명의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말 그대로 국민의 힘으로 네. 국민의 힘? 국민들의 네, 힘으로 국민의 힘. 순간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국민들의 힘으로 네. 말 그대로 대통령을 단죄한 사건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전에 말씀했죠. 미국 대선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V 토론회가 죄송합니다. 봤습니까? 네, 봤죠. 야, 바이든 트럼프 토론,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바이든 말로는 나 젯렉이었기 때문에 예, 피곤했다. 예. 아 그러면 하루 일찍 오지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때 왔어요? 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는 사실은 네. 그 예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는 중동에 있는 살짝 좀 약간 좀 예민한 평론가들. 이제 정치 소설 논설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고 봐.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 없어.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아 미안해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무슨 뭔 소리냐? 예? 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한 그 사람들 했던 말이 뭐냐면 바이든이 조만간 아프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이유로 사퇴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는 카말라 해리슨하고 미셸 오바마 그렇죠.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 방송 때문에 교체 소리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교체 소리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거봐 우리가 얘기했잖아. 근데 애들아 걱정하지 마. 교체 될 거 아니야. 바이든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 갈 거야. 아 그런 얘기도 합니까? 예, 그때는 그럼 누가 대통령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못하면 누가 네. 대통령 돼요? 부통령이 하겠죠. 그렇죠. 자동 승계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어갔던 말들 보셨어요? 갑자기 해리슨이 이 말 하더라고요. 카말라 해리슨. 아니 지금 내가 좀 두려운 거 있어요. 혹시나 우리 후보를 교체하면 왠지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백인 남성을 후보로 세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곤란한데요. 흑인들의 투표를 뭐 어떻게 받으실 거냐고. 그럼 본인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느껴져요. 근데 네.
이 얘기를 왜 해요? 본인이 그러면 눈치를 챈 거야. 왠지 교체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바이든이 바이든 아니고 그 트럼프는 이렇게 골프 치러 가다가 또 누가 와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고 좀 어떠세요? 지금 바이든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는 바이든을 쫓아냈어요. 근데 남는 거는 지금 카멀라 해리스인데 카멀라 해리스는 나쁘지. 나쁜데 이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네. 트럼프도 지금 눈치챘어요. 나는 바이든이라 아니고 왠지 카멀라로 붙을 것 같다. 넘어갔다는 거 이번 토론회 과정 보면서 결국은 뭐 지적 능력 이런 게 좀 의심스럽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기자들 만난 걸 극도로 회피를 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서 기자 회견 횟수 자체가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바이든의 참모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을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은 무대에는 바이든을 세우기가 그만큼 두렵다는 건데 네.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 캠프 측이 요구한 규정들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TV 토론 두 번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바이든 캠프 측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도 청중 없이 그리고 네. 백악관 풀 기자단도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번 토론회를 그 양 후보가 자신에 대한 우려를 한쪽은 우려를 확인시켜주면서 극대화시킨 한쪽은 우려를 불식시킨 그 토론회의 현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진실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트럼프는 늘 거짓말도 하고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는 사람이니까 다만 트럼프가 이번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또 상대방 말을 자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비매너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려해서 바이든 캠프 측에서 한쪽에서 말할 때는 한쪽 마이크 꺼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예, 예. 그 생각보다 트럼프가 너무 의젓하게 안 끼어들고 비매너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트럼프 약간 노련해졌는데 괜찮아졌네. 상태 괜찮아졌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차피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진실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자 바이든에 대해서는 늘 고령 리스크가 따라다녔잖아요. 과연 이번 토론회에서 그 고령 리스크가 부각될 것인가 아닌가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일단 목소리부터가 흰 목소리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동공 지진이 맞아요. 자주 일어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게다가 말을 하다가 멍하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우려를 말 그대로 고령 리스크를 더 부각시키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기자님이 영국에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앵글로색슨 잉글리시하고 브리티시 잉글리시하고 아메리칸 잉글리시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퇴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누가 유력한 거예요? 카멀라 해리스. 아, 그렇게 미셸 오바마는 안 되는 거예요? 미셸 오바마는 뭐 무슨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너무 짧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또 다른 며칠 전에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 주들이 네. 그 뭐죠? 그 대표단이나 투표 대표단을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6개 주가 핵심이에요. 6개 경합주. 주가 경합주. 네, 경합주들이 예. 지금 핵심인데 바이든을 계속 지지하면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는 경합주는 3개 있어요. 네. 근데 그 3개 주는 서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머지 주들은 무조건 민주당으로 갈 거고 나 이 3개 주만 이기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 이 3개 주 정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주의보다는 이렇게 기술적인 계산들을 하는 나라이니까 바이든으로 가도 돼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주별로 대표단이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정말 되는 거니까. 그 저기 경합주만 이기면 되고 그렇죠. 몇 개 주만 이기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미래를 결정 주는 거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그 몇 개 그 주예요. 몇 개 주, 작은 그렇죠. 몇 개 주.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각각이 민주당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가 20개씩 20개씩 있어요. 거의 정확합니다. 딱 거기는 안 변해요. 안 네.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경합주 6개에서 7개 거기서 결국 승패가 갈리는 건데 그래서 일단 그 바이든은 본인이 사퇴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을 뒤에서 이제 진두지휘하는 흔드는 사람이 질 바이든 영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국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여사가 보그지, 패션 보그지하고 인터뷰했어요. 90분간의 토론이 내 남편의 지난 4년간을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계속 싸울 거다.
바이든 여사도 그렇고 헌터 바이든 지금 차남이죠. 재판 받고 있는 네. 헌터 바이든도 지금 참모회의에 참석을 할 정도라고 아, 하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이 주말에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가족들은 그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데 끌어내릴 수 없어요. 왜? 어떻게 해? 현직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대의원을 다 확보를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면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유고 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카멜라 해리스가 사실 인기가 엄청 없는 부통령이지만 제일 유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 캠프가 모은 선거 자금 있죠.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람이 해리스밖에 없어요. 왜? 같은 법적으로. 캠프 안에 러닝메이트로 묶여있는 사람이니까. 문제인가요, 그렇죠. 다른 후보가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면 그쪽으로 몰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호불호가 없어요. 예. 싫어하는 집단이 없어요. 인기 드럽게 없으니까. 매우 또 좋아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이고 네. 조만간 육각형 건물에서 있는 일부 아저씨들이 네. 아유 펜타곤이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바이든의 음식에다가 뭘 다 왜 그때요? 아니 거기 미국이니까 웬만한큼 헐리우드 영화를 찍을 수가 있어요. 아유 왜요? 자. 저게 다른 쪽에서는 아유 바이든이 이기려면 트럼프를 죽여야 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뭐 우리 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캠프에서 모은 선거 자금 매우 정말 천문학적 단위 돈을 모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다른 후보가 나간다 그러면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나간다 그러면 못 씁니다.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 아니면 부통령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사실 카멜라 해리스하고 트럼프를 붙여도 카멜라 해리스가 져요. 못 이겨요 지금. 누가 트럼프가 출마한다고 했어요? 자, 그 얘기 좀 해보죠. 자, 트럼프 여론은 기울고 있지만 선거가 아니 그 선거 형선고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9월 달로 연기가 되긴 하지만 9월이면 총 대선 전입니다. 선거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판결 선고? 모르죠. 미국 사법부가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주도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유죄 판결 나온 사람을 대통령을 안 모시겠다고 하면 그럼 끝나요. 주 하나가 전체적으로 네. 그 뭐지 유죄 판결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하면 아무리 미국 법으로는 대통령 깜빵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위기이더라도 아. 주 하나가 거기서 이제 뽀록이 나면 끝이에요. 근데 뭐 연방 대법원에 가면은 어차피 연방 대법원 쪽은 보수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2021년 1월 6일에 의사당 난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그 이제 면책 특권을 인정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연방 대법원에서 면책 특권, 공적 행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하그심한테 돌려보냈어요. 그럼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비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면책 특권을 받으신지 없는지는 니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저는 이게 더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인들은 아니 사법부가 뭔데 내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왜 나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지? 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 측에서도 저는 쉽사리 트럼프에게 족쇄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파고 왜 트럼프가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대미국 국가들이란 어느 정도 좀 약간 경기가 별친 상황인데 네. 트럼프가 와서 어거지로 바로 엎어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미국에 있는 잔모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약간 이제서야 좀 약간 경기가 열렸는데 네. 끝을 좀 봅시다 중간에 메테보. 근데 트럼프가 오면 전쟁을 바로 중지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뭐냐면 어느 정도 러시아가 원하는 거를 주고 전쟁들이 다 끝날 건데 사람들의 우려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자 미국 대선, 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 될지 한치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나태니우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누가 될지 됨에 네.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도 결정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렇죠. 자, 뭐 중동, 뭐 우크라이나 모든 게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방위비 분담금 또 문제가 되잖아요. 수조가 지금 걸려 있는데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쪽에 어쩌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좀 걱정스러워요. 아니,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국제사회는 이미 트럼프가 복귀할 것에 대비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비극이죠. 네. 예. 아니 우리나라한테 뭐 특별한 족보고 맞는지도 모르죠. 첩보가요? 자꾸 첩보 얘기하시는데 오늘.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튀르키예 얘기 조금만 좀 다뤄보죠. 예. 지난 2일부터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사회에 겨냥한 집단적 폭력이 확산되고 예. 있는데 알파고가 이거 좀 잘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예, 일단 숫자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네. 400만 명 정도 알고 있었는데 500만 명. 와 그렇게 시리아 많습니까?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난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공식적인 숫자는 320만 명이에요. 예. 근데 그 사이에는 튀르키예 정부는 60만 명으로 보냈대요. 다시 시리아로. 예전에는 거의 400만 명이었다는 네네네네. 얘기지요. 근데 튀르키예 국민이 이 숫자를 안 믿어요. 튀르키예 국민이 야 적어도 500만 명이야. 500만 명은 될 것이다. 에르도안의 말 믿지 마라.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는 통제가 안 되니까 국가가 어떻게 그 숫자를 너무 많아요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르도안이 그 숫자를 가지고 유럽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니까 아하. 굳이 그 숫자를 줄일 수도 없다는 그래, 것도 있고 줄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이제 또 이런 말하면 또 일각에서는 야 에르도안 이미 받을 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가라앉히게끔 좀 약간 줄일 수도. 근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결론이 뭐냐면. 튀르키예에서는 몇백만 명 시리아 난민이 있고 이 시리아 난민이 에르도안이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채 받았기 때문에 네. 튀르키예 경제가 망했어요. 일단 노동시장이 망했고 왜냐면 이분들이 노동고용부에다가 제대로 신고가 안 된 채 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망했어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또 뭐 아무리 같은 이슬람권이더라도 좀 문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같은 기독교권이긴 한데 특히 지금 폴란드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폴란드 지금 난리예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도 다르죠 네. 사실은. 네. 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좀 약간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 때문에는 중간중간에 수요 사태들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시리아 난민 그룹이 어떤 터키 소녀를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시리아 난민들의 집에다가 돌을 던지고 그런 일들이 다소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또 다른 배경이 있어요. 뭐죠? 에르도안이 시리아 정부랑 외교 정상화를 하려고 해요. 아 시리아랑? 네. 네. 시리아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니네들이랑 외교 정상화를 하려면 니네들이 지금 시리아 북부에 있는 그 땅을 다 졸설해. 왜냐면 지금 터키 군이 튀르키예 군이 지금 시리아 북부에 주둔돼 있어요. 네. 근데 에르도안이 졸수하려면 그럼 거기 있는 반정부 세력이 다 시리아 중앙정부한테 먹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아, 튀르키예 철수하지 마라. 네, 튀르키예 군 국기를 좀 불태워버리고 튀르키예 군인들 상대로 네. 수요 사태가 일어나고 튀르키예 트럭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때 튀르키예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야, 우리가 니네들을 그렇게 채워주고 먹여주고 지켜줬는데 니네들이 우리한테 왜 그러냐. 네. 이 와중에 카이세리라는 도시에서 한 네. 시리아 난민이 네. 튀르키예 시민도 아니고 같은 시리아 난민 여동 사촌 동생이죠. 예. 네. 여자한테는 좀 약간 안 좋은 잘못된 짓을 뭐 성추행을 하려고 네. 하다가. 경찰한테 열리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대상도 튀르키예 사람 아니에요. 범죄 대상도 같은 시리아 난민인데도 카이세리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의 집, 가게 네. 불태워버리고 돌을 던지고 다음에 그 폭동이 다른 도시들한테도 퍼져갔어요. 아, 그래서 에르도안 그 뭐지 내부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 500명을 체포했대요. 그리고 10명 넘게 좀 약간 죽었고요. 지금 가라앉았는데
에르도안이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인 주제는 이 반난민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에르도안 반대 세력을 연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시태그예요. 마법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지금 이걸 엄청 신경 쓰고 있고 바로 그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같은 이슬람 신도들끼리 이러면 안 되냐고. 자꾸 바로 종교를 거기서 이제 도입을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번 네. 사실 그 지난번 대선에서 에르도안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에르도안 아니 그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팍팍해지, 마음이 팍팍해지면 우리가 이제 소위 정치학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일단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을 왜 배려해야 해? 그렇죠. 라는 식의 생각들이 많이 분출되게 된단 말이죠. 게다가 거기다 차별과 혐오를 대놓고 드러내는 분위기가 이제 사회가 흉흉해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타겟이 되기 가장 좋은 집단들은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약자 세력들이잖아요. 이민 뭐 이런 사람들. 난민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타겟팅이 된 거죠. 그리고 유럽이 그 2015년에 시리아에서 한참 이제 내전이 벌어지면서 2015년이라는 해가 IS 소탕을 이제 시작한 해거든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도 참전을 하고 연합군도 참전을 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좀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난민들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하고 이 난민들이 어디로 몰려가냐면 그래도 내가 있는 곳보다는 좀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하잖아요. 유럽으로 가길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유럽으로 가는 육로 가운데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고 근데 유럽에서는 갑자기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몰려드니까 그걸 좀 막아주길 원하고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돈을 주든지 돈 달라 예. 그래서 수조원에 그러니까 난민 송환 협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니들이 좀 그 사이에서 난민들을 막아. 근데 이 사이에 튀르키예에서는 또 난민 산업이라는 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죠. 밀입국 시켜주는 브로커 산업이 또 몇 조 원대로 발전을 해요. 네. 그 과정에서 결국 난민들은 굉장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튀르키예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유를 누군가한테 찾고 싶은데 그 누군가가 결국은 난민이 타겟이 됐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지금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폭력을 난민들한테 행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약자들한테 그걸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예. 튀르키예이니까 정리해주세요. 이제 아, 저 튀르키예인 아니에요. 저 한국인이에요. 튀르키예 소속이잖아요. 아니, 소속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빠져나온 지 개월 됐어요. 제 인생에 가반 이상이 대한민국이에요. 아, 그러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16살 때 왔고요. 지금 35살, 6살입니다. 네. 36살이네요. 그러네요. 벌써. 20년이에요. 이분은 한국 사람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그 튀르키예 얘기 나오면 우리 형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정말 바로잡고 싶은 게 뭐냐면은 6.25 때 참전을 해서 죽어간 사람들은 튀르크족이 아니고요.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 아, 선생님, 그거는 맞아? 아니 그건 좀 약간 누가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건 보좌관인데 그건 이제 팩트체크 잡아드릴게요. 그 기사를 쓰신 분이 가서 쿠르드 잠정연사들이랑 얘기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네. 팩트체크를 안 하셨어요. 그건 지금 국방부에서도 튀르키예 국방부 한국 국방부에서도 와서 전쟁하고 죽었던 군인들의 이제 주거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튀르키예 있는 비교 그 인종 비율랑 똑같아요. 8대 2. 아, 그대로다. 예, 지금도 쿠르드족이 지금 20%이거든요. 쿠르드족이 다다 아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죽어간 사람들이 쿠르드족이라고 제가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예. 당시에 그 쿠르드족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들어왔을 때 사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선배님 네. 비율이 8대 2예요. 쿠르드 사람 그때 이제 끌려왔던 군인들의 20%는 쿠르드족이었는데 네. 사망자 수는 사망자 마찬가지예요. 8대 2. 이거는 알겠습니다. 누가 기자 한 명은 그 기사를 썼는데 저 지금 20년 동안 그 기사를 닦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네. 부분은 사실 저는 그래서 그 맹목적으로 튀르키예를 형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하거든요. 당시에 네. 참전을 했던 이유는 연합군
쪽에 서가지고 얻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섰던 거기 때문에 정말 뭐 인도주의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식으로는 감성적으로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네. 우리는 형제 국가 튀르키예뿐만 아니고 뭐 이티오피아도 형제 나라 다 형제예요. 이티오피아도 왔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잠전을 했던 모든 국가들을 좀 약간 안아주고 뽀뽀해줬으면 좋겠어요. 튀르키예뿐만 아니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영 평론가, 알파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어땠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SNS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